안녕하세요. 행복고 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토케시아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더 꽃송이가 지난 시간보다 더 커지고 더 커졌어요. 이 스토케시아는 저는 그냥 한번 들인 뒤로 씨앗이 떨어져서 되는 것 같은데 월동도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 마당은 워낙 따뜻하니까 월동 최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최대한 꽃대가 굉장히 한 40cm 최하 40cm 이상은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봐야 조금은 키가 크지 않게 그렇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또요 꽃이 오늘은 많이 없죠. 그런데 또이 아이가 또 필지 안 필지 몰라서 피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가 요 분홍색에 비해서 좀더잘더 예민한 것 같아요. 분홍색은 의외로 좀 더, 잘 무난한데, 무난하고 꽃도 더 많이 피우는데, 이 친구가 좀더 예민하니 꽃도 더 많이 피지 않고,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적응기가 안 끝난 거지. 똑같이 이름은 수꾼, 제라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냥 땡볕에 내몰지 않고, 조금은 밝은 그늘 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간만에 또 풍로초 얘기를 할 건데요. 풍로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벌레잡이들을 몇 종류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작년 6월 달에 제가 6월 25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파리지옥을 두 포기 드렸었는데 한 포기는 죽고 또한 포기도 뭐 별로 건강하진 않지만 죽지는 않고 요 자리에는 이렇게 층층이 앵초가 자라서 저기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 요 아이는 파리지옥입니다. 그런데 파리지옥에서 올해 뭔가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와서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파리지옥 꽃 보셨나요? 요 아이가 파리지옥 꽃이에요. 지옥꽃. 지옥꽃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하얗게 맑고. 또 그래서 저는 또 파리지옥을 앙키 한번 작년에 들여서 하면서 우리 집 애는 아닌가 보다. 우리 집에서 자랄 그런 애는 아닌가 보다. 같은 벌레잡이라도 또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요 꽃을 또 보고 나서는 요 꽃을 보고 나서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파리지옥을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꽃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지요. 이렇게요. 줄기가 3개 나왔으니까 이것이 꽃대인가 봐요. 꽃대 끝에 몽우리를 몇개 올려서 이렇게 피웁니다. 파리지옥 꽃이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야생화 키운 지가 10년이 넘는데 한결같이 제가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실증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안 키우기도 하고 계속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한결같이 키우는 꽃 중에 하나가 이 풍로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삽목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데요. 개체수라기보다는 그냥 뭐 종류별로 조금 화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은 땅에다가 푹 심어가지고 꽃 보고 하시는데, 저는 또 땅에 푹 심는 그런 아이가 있고, 풍로초라든가 몇몇 아이들은 땅에 심어서 보는 것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꽃도 작고, 땅에 심으면 이 아이가 더뭐 뿌리라든가 이게 더 크게 더 굵어지고 더 튼튼하기는 하겠지요. 꽃도 더 많이 피게, 더 피겠지요. 땅심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현관 오른쪽에도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본 곳은 베란다에서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오전 햇빛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전 햇빛만 보면서 이제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좀 비를 앞으로 비가 지금까지는 잘 자주 오지 않았지만 또뭐 화분에 마당에 화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이렇게 여름까지 생각해서 화분의 위치를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 요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또 제가 또 나름 삽목했던 삽목을 하는 그런 저는 요 지금은 많다 보니까 그런 삽목분에 하지 않고 작은 다육이분에다가 직접 꽂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물은 이 친구들이 물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항상 물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흙이 마른 듯하면 한번 푹 주고 지금까지는 호덥지근한 날씨가 없었기 때문에 잎사귀들을 적셔주면서 주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영양제 또 물어보실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영양제 거의 안 줍니다. 거의가 아니라 풍로초 같은 경우는 영양제 아예 안 줘요. 아예 안 주고 이렇게 빛 조절과 물로서만 물과 바람 요거로만 제가 키운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로초 종류가 흰색 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풍로초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 지금은 여름 이 아이들도 조금 초봄이라든가 겨울 막 이렇게 날씨가 조금 더 추울 경우에는 더 짙은 색을 냅니다. 그래서 요 찐핑크 요 아이와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얘가 찐핑크였나? 아니면 우리 집에 찐핑크가 없어졌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뒤에 보면 이 아이는 겹입니다. 핑크색 겹이에요. 근데 저 아이를 햇빛을 조금 보는 거를 좀 소, 조금 빛 조절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저 아이가 거의 흰색에 가깝게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키우다가 죽이는 아이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름 지나고 보면 또몇 포기 죽기도 하고요. 겨울 지나고 나면 또몇 개가 죽기도 해요. 사망 원인은 저도 잘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 흰색 겹도 있었거든요. 흰색 미니 겹이 있었는데 흰색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흰색 겹은 없습니다. 흰색 겹 외에 나머지 세 종류가 있어요. 키우다 보니까 이게 풍로초 꽃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보통 한 송이 피잖아요. 꽃이 오래 가진 못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 정도 피어 있으면 또 다음 날 새로운 애가 올라와서 또 피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거의 그래도 꽃이 일주일 정도는 가더라고요. 날씨가 춥고 이럴 때는 일주일 정도 가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왜 꽃대 한 자루에 이렇게 꽃대가 꽃이 두 개씩 이렇게 열리는 요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 화분이 특히 더 그랬고, 다른 화분도 가끔 보면, 두 개씩 그렇게 올리는, 두 개씩 꽃대 하나에,
꽃이 두 개씩 피는 그런 아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러면 꽃진 자리, 꽃이 많이 수시로 지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는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미용상, 그냥 제 눈에 거슬려서 그냥 떼줍니다. 좀 그래야 좀 깔끔하게 보이고, 그래서 햇빛은 많이 보니까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게 옷자람이 없이, 이렇게 따글따글, 붙어서 꽃은 피어주고 있지요. 제가 그래서 풍로초를 다양한 화분에 다양하게 심어서 감상을 하는데요. 저기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대가 이거 하나인 꽃대 한 자루에 한 송이 핀 아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핀 이런 아이가 있죠. 요거는 제가 또 길쭉한 옆으로만 길쭉한 그런 화분에 특별히 뭘 심을까 하다가 지금 이 아이도 다 근상으로 해가지고 돌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좀 자란 편이라서 모양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요 아이를 또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도 제가 근상으로 심은 거예요. 요 아이도 제가 근상으로 심은 건데 요 아이를 잠깐 또 조심히 옮겨서 보면 이 아이는 무슨 그냥 하나로 이게 이 아이도 돌 이렇게 놓였잖아요. 이돌 빼면 돌 이렇게 그냥 돌은 고임용입니다. 돌 돌을 돌 돌이 지금 흙하고 붙어서 있는데 돌은 고임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근상으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것이 올 봄에 이 아이는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보였으면 이 아이가 이 뿌리 쪽에서 근상으로 낸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이게 싹이 난거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 뭉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새 뭉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또 해서 올려줬더니 요 아래서 또 나고. 그다음에 또 올려줬더니 요건 또 올해 올 봄에 또 이렇게 나고. 그래서 올 봄에 또한번또 이렇게 올려서 또 심은 그런 상태입니다. 요런 아이도 있다는 거 제가 오랫동안 또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요런 아이도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빠진 이야기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